안녕하세요, 빙빙입니다. 짜잔. 보이시나요? 여러분, 제가 또 여드름을 달고 나왔어요. 일주일 전만 해도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사그라든 상태였거든요. 근데 또 제가 방심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번에도 이쪽 왼쪽 부분이 좀 심해요. 예전에도 여드름 케어 영상을 많이 올리긴 했지만 거의 제품 추천 위주의 영상이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아주 기본적인 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.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바로 물 많이 마시기.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실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?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.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. 심할 때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안 먹고 보낼 때가 저는 좀 많았어요. 되게 심각하죠. 제가 또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요. 얼마 전에 일주일을 떡볶이를 먹었더니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. 그래서 결심을 한 게 맵고 짠 음식을 끊을 수는 없어요. 저는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은 그만큼 물을 좀 많이 채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어플을 다운받았거든요. 아이폰 어플인데 나의 물이라는 어플이에요. 보면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보이시나요? 제가 지금 오늘 기준 양의 50%를 지금 마셨어요. 50%를 더 마셔야 돼요. 이게 설정에 들어가면은 성별이랑 체중을 입력하면 하루에 몇 밀리리터를 먹어야 적정량이다 이거를 측정을 해줘요. 간격을 뭐 2시간마다, 1시간마다, 30분마다 먹으라고 얘가 알려주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의식을 하고 물을 수시로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. 저처럼 물을 수시로 먹는 게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어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말 나온 김에 물을, 이거 물병 되게 들고 다니기 좋게 생겼죠? 이렇게 납작하게 책처럼 생겼어요. 두 번째는 세안. 세안을 꼼꼼하게 잘 해줘야겠죠? 세안 단계에서도 특히 각질 제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피부 표면에 죽은 각질들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지 분비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속에서 곪아서 속여드름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각질 제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.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각질 제거를 해주거든요. 요즘에 또 제가 아주 푹 빠진 제품이 있어요.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. 짠! 앰플앤 VC샷 산소필. 앰플에는 제가 뭐 거의 그냥 믿고 쓰잖아요. 특히 앰플 제품들은 제가 친구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. 그런 앰플앤에서 이번에 각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산소필 제품이 나왔어요. 이게 샘플 같아 보이지만 본품이거든요. 여행 갈 때 챙겨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또 사용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메이크업을 지우고 기초 세안을 하고 올게요. 세안을 하고 왔는데 저는 수건으로 물기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약산성 토너를 솜에 묻혀가지고 물기 제거를 하면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. 이게 일제 이제가 있거든요. 마른 얼굴에 일제를 먼저 발라줄게요. 일제는 각질을 쓸어주는 비타 스크럽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정말 딱 한 번 바를 수 있는 딱 정량이 들어있거든요. 조금만 더 넣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스크럽인데 입자가 진짜 엄청 고와요. 제일 고운 입자의 설탕을 물에 살짝 적셔서 걸쭉하게 만든 그런 느낌? 이 위에다가 바로 이제를 발라줄게요. 이제는 노폐물을 녹여주는 산소필 액티베이터.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이렇게 산소 버블이 나오면서 온도가 좀 따뜻해지거든요? 엄청 뜨겁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피부과 가면은 모공 연다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피부에 얹어주잖아요? 딱 그런 느낌이에요.
이것도 모공을 살짝 열어서 노폐물을 좀 녹여주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신기하죠? 약간 기존의 스크럽제, 필링 제품들은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과학적인 느낌?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그리고 모공이 좀 고민이다 싶은 부분은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줄게요. 너무 힘줘서 문지르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피부에 닿는 듯 안 닿는 듯 이렇게 문질문질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세수를 하고 올게요. 피부가 엄청 매끈매끈해졌어요. 우리가 세안 단계에서 사용하는 이런 각질 관리 제품들 중에서 스크럽 제형도 있고 그 젤 타입인데 피부에 문지르면 약간 때처럼 밀려나오는 그런 제품들도 있잖아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크럽 제품은 스킨푸드 블랙 슈가 스크럽이거든요. 피부를 모래 알로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? 얼굴이 진짜 시뻘개져요. 그리고 젤 타입의 필링 제품은 때처럼 밀려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게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. 그냥 그 제품 안에 있는 성분들끼리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때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 피부에서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. 약간 눈속임 같은 거죠. 아무튼 저는 이 산소필이 너무 좋습니다. 가격도 앰플앤이니까 엄청 저렴하고 여러분들도 한 개씩 사서 써보세요. 써보시면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지금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토너 제품, 스킨 제품으로 수분을 가볍게 채워줄게요. 저는 이 SK2 피테라 에센스가 너무 잘 맞거든요. 이런 발효 성분을 쓰면 트러블이 오히려 많이 난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수분 진정 위주의 스킨 에센스로 수분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스킨으로 가볍게 수분 보충을 한 다음에 마스크팩 트러블 여드름 같은 걸로 하면 다들 마스크팩으로 진정시켜주잖아요. 마스크팩은 수분 진정 라인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. 자기한테 잘 맞는 마스크팩을 찾을 때는 요즘에는 올리브영이랑 롭스 세일 많이 하잖아요. 그럴 때 가가지고 궁금한 거 써보고 싶은 거를 하나씩 사요. 많이 살 필요 없이 하나씩 사가지고 하나씩 다 써봐요. 다 써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다 하는 제품을 찾았으면 걔를 이제 꾸준히 쟁여두고 쓰는 거예요. 저한테 제일 잘 맞았던 거는 이거예요.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? 리얼베리 아쿠아 수딩 앰플 마스크. 이게 시트도 엄청 부들부들하니 밀착력도 좋고 안에 들어있는 앰플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앰플인 것 같아요. 도둑놈 같아. 마스크팩이 바짝 마를 때까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저는 거의 대부분의 마스크팩을 하면은 항상 여기 이마 윗부분이랑 코 여기가 모자라요. 그 다음 단계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. 이것도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 같은데 피부에 이렇게 적정 비율의 수분과 유분이 있는데 수분이 이만큼 부족하면 유분이 그 자리를 채워줘요. 유분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트러블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. 이것도 제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. 땡큐 파머 트루워터 딥세럼이랑 올리카 올리카 알로에 수딩 에센스 에멀전이랑 프리메라 리페어빈 시카 에센스. 이 제품들이 좋았던 이유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또 너무 피부에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피부의 유수분을 딱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삼총사입니다. 오늘은 홀리카 홀리카 알로에 수딩 에센스 에멀전 얘를 발라줄게요. 제가 원래 알로에 성분이랑 잘 안 맞았거든요. 예전부터 알로에 수딩 젤이나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을 하면 피부가 간질간질했는데 이번에 써본 홀리카 홀리카 이 알로에 라인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얼마 전에도 친구가 대구에서 놀러 왔었는데 2박 3일 정도 있으면서 스킨케어를 홀리카 홀리카 알로에 라인으로 했었거든요. 분명히 올 때는 트러블을 좀 달고 왔었는데 대구에 돌아갈 때쯤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돌아갔어요. 이게 진정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.
그리고 여드름 올라오면 요즘에 이런 패치 제품 많이 붙이잖아요. 여드름 올라왔을 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손을 대고야 알거든요.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패치인데 이거는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패치에 붙어있는 건데 특히 이런 속여드름 있죠? 아프긴 겁내 아픈데 잘라고 해도 잘 안 짜지는 이런 속여드름에 붙여주면 이게 침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 안쪽까지 유효 성분이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나머지 좀 자잘한 좁쌀이나 그런 것들은 압출한 다음에 이런 일반 패치 있죠? 시중에 많이 파는 패치를 붙여주면은 흔적도 덜 남고 좀 더 빨리 보정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백 제품, 흔적 제품 트러블 나고 흔적이 생기면 흔적 제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러블이 완전히 싹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흔적 제품을 바르면 속에서 곪아서 더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트러블 흔적 때문에 흔적 제품을 발랐는데 여드름이 더 나요 하시는 분들은 흔적 제품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이전에 말한 수분 진정 케어를 충분히 다 하고 트러블이 충분히 다 가라앉은 다음에 오로지 흔적만 남았을 때 흔적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팁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면서 저한테 효과가 좋았던 제품들을 같이 소개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!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. 저랑 같이 열심히 관리를 해서 한 달 뒤쯤에는 피부를 갱생시켜서 꿀피부 만들어서 만날 수 있겠죠?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